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정들만 하면 헤어지고, 그죠? 자, 오늘 나갈 차례 197페이지입니다. 유효 꽃 나갈 차례예요. 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실체적 유효권이 있고 또 하나가 형식적 유효권 두 가지를 갖춰야지만 유효하게 인정해줍니다. 하나 넘어가게 되면 실체적 유효권 나와 있는데,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갖출 요건이 먼저 등기와 부합하는 부동산이 존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등기 권리자가 즉 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어야 하고, 세 번째 등기와 일치하는 권리변동이나 물권행위가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해주는데, 조금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밑에 일치 정도란 말이 나옵니다. 먼저 부동산이 다른 경우인데, 부동산 표시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밑에 대법원 판례 나와있죠. 박스 그 토지와 건물의 뭐 소지와 지번 다름은 무효다, 이건 볼 필요는 없고 내려와서 박스만 보시면 돼요. 대법원 판례니까. 실제 부동산과 찾으셨어요? 네, 등기부에 기록된 표시의 내용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그 등기가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니까 마지막 가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면은 이 등기는 유효를 인정하게 됩니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 등기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니까 경정등기로 지정한 다음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시험을 내게 되면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마지막과 동일성 인정이 되는 경우는 또는 유사성 인정되는 경우는 유효다. 반대로 동일성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무효로 가니까 그 동일성이란 말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내려와서 보게 되면 밑에 3번 나와있죠.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등기와 실체관계 약간의 불일치는 어떤 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다. 네, 경정등기로 시정한다 해서 경정등기 사유니까 체크하시고, 이제 권리변동 내지 물권행위의 일체 정도에서 1번이 질적 불일치인데, 질적 불일치의 경우는 3개로 세분 하는데 먼저 나온 것이 객체의 불일치. 객체 불일치라는 것은 동일성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객체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번 토지에 대해 등기 신청이 들어갔는데 등기 실행이 11번 토지 등기 실행되는 경우, 그럼 내가 산 토지는 집원 10번 토지인데 등기된 것이 11번일 경우는 토지가 바뀌어버렸죠. 당연히 요거는 무효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 종류의 불일치도 무효인데, 종류의 불일치의 경우는 신청한 등기는 전세권이지만 등기 실행한 것이 임차권이 되는 경우, 권리가 바뀌는 경우도 무효입니다. 효과 인정할 수 없고, 주체의 불일치도 무효인데, 등기 신청한 사람은 갑이 신청을 했지만 등기 실행이 을로 실행되는 경우, 주인이 바뀐 경우도 이것도 무효입니다. 그럼 위에서 유효하단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떤 등기 실행했고 경정등기 사유지만, 무효란 말이 튀게 되면 전부 다 말소등기할 사유지 이때는 경정등기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정등기라는 것은 유효한 등기만 받아주지 무효등기는 경정 받아주지 않으니까 전부 다 말소등기할 사유로 빠져가므로 경정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고, 마지막 양적 불일치가 세 번째 나오게 있을 텐데, 양적 불일치의 경우는 등기한 양하고 물권행위량을 따져봤더니만은 만약 100평을 사게 되면 등기도 100평이 돼야 되죠. 등기 200이 되는 경우 어디가 더 커요? 등기량이 클 수가 있고, 반대로 등기한 양하고 물권행위량을 따져봤더니만은 100평을 샀는데 등기된 것이 50평 등기된 경우가 있더라. 그럼 물권행위가 더 크네요. 이때 양적 불일치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게 중요해요. 문제는 대법원 판례다 보니까 100평을 샀는데 등기가 200이 된 경우는 땡 잡은 게 아니라 효과 발생은 물권행위 한도에서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등기 200이 됐다 할지라도 200이 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 중 100평만 인정해주겠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200이 다 잘못됐나요? 200 중 100은 일치하나요? 100은 일치하죠. 전부 야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니까 200을 100으로 고치라는 경정등기라고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제 시험을 내게 된 면적보다는 그 밑에 박스에서 두 번째가 문제가 나와요. 나번에께 부동산 일부 지분을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얼마만큼 유효입니까? 요걸 시험에 달고 들어오다 보니까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매입했는데
등기가 전부가 등기된 경우에 얼마큼 효과 인정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또 등기량이 더 크죠. 이때는 효과 발생은 2분의 1 지분만큼 발생한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전부가 무효인가요? 일부가 무효인가요? 일부가 더 왔기 때문에 이때 나온 판례가 전부가 무효가 아니니까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는 없고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시험에서 요걸 냅니다. 기출문제로. 네, 시험 나올 당시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 등기라는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요 사례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험은 요거로 나와요. 밑에 거는 안 나옵니다. 문제가. 왜 안 나오느냐? 학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계 100평이고 등기된 게 50평일 경우 얼마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얼마큼 유효할까요? 물권행위만큼 등기한만큼. 네, 여기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민법 137조가 적용이 됩니다. 배웠어요 이거? 안 배웠어요? 아, 들으면 아는데 이게 법조문을 몰라서 그런 거죠. 137조가 일부 무효.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일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땅값이 오른다는 정보에 의해서 토지 100평을 샀습니다. 샀는데 등기된 게 얼마큼 등기됐대요? 50백개 등기가 안 됐대요.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했어요? 안 했으니까 전부를 무효로 간다 원칙이에요. 하지만 땅 살 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한 200만원씩 올라갔대요. 땅값이. 그럼 이거라도 가지실래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요거라도 가질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만큼은 유효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가 민법 제137조다 보니까 이건 학설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내고 내게 되면 위에 거로 내니까 위에 꼬리를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실체적 유효권 완화 규정인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지만 무효로 안 가고 유효하게 인정해주는 규정이 완화 규정으로서 처음 나온 것이 이제 밑에 내용에서 모두 생략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두 생략등기의 경우는 잠깐 놔두시고 두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니까 두 번째 중간 생략등기 나와있죠.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중간 생략등기부터. 중간 생략이라는 것은 요거 대부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강의하고 나면은 좀 빈정이 상해요 지금. 왜 그런지 좀 느껴보세요. 갑하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다시 을하고 명이 매매계약을 또 체결하게 되면 등기하는 과정은 갑에게서 을로 등기해야 되고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올 등기가 있는데 갑에게서 병으로 등기가 한 방에 넘어온 경우에 가운데를 빼먹어버렸죠. 이걸 중간을 빼먹었다. 중간 생략등기인데 이 등기가 무효이냐 유효이냐요. 순치라 등기에도 소유자는 병이고 한방이하도 병, 요리가도 병, 조리가도 병,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대법원 판례가 등기의 실체관계를 공시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유효하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해라 하지 말아라. 중간 생각했던 게 유효하다는 얘기는 해라 하지 말아라. 우리끼리 내 뭐 하나 둘 셋 해라 규정이 아니라 하지 말아라 규정이에요. 하다 걸리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이야 벌금이에요. 3년 2천만 원짜리는 중개업 제쳐버리고 당사자 3년 1억입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규정이지만 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요. 금지 규정이지만 위반한 경우에 유효하게 인정해주는 이런 규정을 뭐라고 부르더라? 단속 규정. 민법 배울 때 배웠어요. 네. 중간 생략 등기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들어와 있는 규정인데 이 법률이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은 유효하되 처벌 따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의 벌금에 처하니까 하더라도 걸리지 마세요. 그럼 지금의 경우 중간 생략등기의 경우 갑을 병이 할 경우에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유효일까 합의가 없으면 유효일까? 합의가 있으면 유효죠. 합의가 없으면 그래도 유효입니다.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단 합의가 없다 하여 그 등기에 말소나 무효 주장하지는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합의가 있든 없든 유효하게 인정해주는데 합의가 있고 없고 차이점은 등기하는 과정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셋이 합의했다는 얘기는 셋 다 법을 어기기로 입을 맞췄죠. 그럼 이제 그러면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좀 무서운 판례입니다. 할려면 해라요. 합의했으면. 오케이?
막지 않겠답니다. 대신에 처벌은 가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규정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단 합의가 안 했다는 얘기는 병원 지불 사긴 샀지만 법을 어기기로 아직 입을 맞추는 근거가 없죠. 그럼 병원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최종 매수인 병은 가백에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등기 신청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네가 등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중간생에 등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다 유효하게 인정해주지만 하나 주의할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만큼만은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인데 친절하게 이렇게 허가구역에만 안 주고 허가구역 내 토지를 갑을 병 순차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때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허가를 받아도 무효로 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빈정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기분이 좋지. 어디서 배웠어요? 다 민법에서 배웠다고 얘기하더라고. 난 안 했나 이거? 자 어쨌든 간에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게 같죠 이거? 네 짜증나가지고서 자 앞으로 가요 다시 자 앞으로 가시게 되면 모두 생략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학원 가서 물어보더라도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민법 그러더라고. 하긴 뭐 민법 배운 거 복습을 그동안 했겠지만 등기법은 복습 안 했죠? 솔직히 한 시간 할애해서 일부러 공부는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 나오는 거 당연한 이치인데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기분 나쁘면 던지고 나갈 수가 있어. 자, 다음에 모두라는 것은 두자가 머리 두자인데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신축한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신축한 주택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기를 통해 팝니다. 등기하는 과정은 갑이 보존등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이 절차인데 이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 을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여기랑 상황이 바뀌었죠. 여긴 가운데 중간을 빼먹었지만 여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머리를 빼먹었기 때문에 머리를 빼먹었다고 해서 모두 생략 그런 것이에요.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해도 을이고 직접 해도 을이다 보니까 이 등기도 유효하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요건 딱 한 집은 나와요. 한 문제가 안 되고 딱 지문은 몇 개 안 나오는데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을 때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이거 딱 이거 요거밖에 안 나와요. 효력이 있다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세부적인 사항 나올 게 없으니까 나오게 되면 예를 걸어요. 예를 거는데 얘가 15회 시험 나왔고 17회 시험 나온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나와봐야 이거 물어봅니다. 등기법이다 보니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느냐 이거밖에 안 물어보니까 주의해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규정이 이제 실제와 다른 원인 등기란 말 나오는데 세 번째는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증여로 가자니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증여를 매매로 꾸몄습니다. 그럼 증여로 등기할 걸 매매로 등기한 경우에 원인이 바뀌어버렸네요. 이렇게 바뀐 경우에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요. 증여로 소유권 넘겨도 을이 취득하는 것이고 매매도 마찬가지로 을이 취득하다 보니까 이 등기도 유효하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요건도 하다 걸리게 되면 처벌받아요.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이 벌금에 처하다 보니까 요것도 하지 마시길 바라고 일반적으로 증여한다는 얘기는 가족 간의 증여가 들어가죠. 남에게 증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 간의 친족 간에 아무리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한 걸로 가장해서 등기 넘겼다 할지라도 나중에 세무서에 자료가 다 들어가요. 세무서에서 들춰보다가 어쭈구리 아버지랑 아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그럼 둘 다 부릅니다. 불러서 일단 증여세법에서는 친족 간의 거래는 거래로 안 보고 증여로 추정을 해요. 당신 증여지? 물어봅니다. 아니요. 매매인데요. 매매라고 주장하면 입증이에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따라와서 입증이 안 되면은 고발당해요. 고발당하면 얼마짜리예요? 3년 1억 처벌받으니까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진짜 돈을 받고 빼서 다시 현찰로 돌려서 세탁하는 한 이때라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물어보더라고. 울산 수강생 여자분이
아버지가 오빠하고 자기하고 땅을 하나씩 나눠준 게 있었는데 모르고 법무사가 오빠한테 다 등기해버렸대요. 네 오빠가 땅 가져가라고 도로. 그래가지고 돌려줬는데 이걸 증여로 하자니 친족 형제간의 증여세 공제가 작거든요. 그럼 나머지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매로 끄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매매는 조그만 땅이니까 얼마 안 나올 거니까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매매로 가는데 일단 친족간에는 또 뭐로 추정 들어가요? 중요로. 그래서 일단 현찰로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뺐다가 다시 세탁지매를 천천히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해서 8천만 원을 오빠, 저 자기가 오빠 통장에 꽂고 등기해오고 나서 나중에 조금씩 찾아가지고서 돌려서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 조금씩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오누이간의 사이가 좋다는 얘기죠. 나 같으면 나도 줘요. 왜 이상한 눈으로 맞아.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다 마무리 짓고선 끝났다 얘기하던데 이건 걸리니까 하지 마세요. 요건 딱 한 지문 나와요. 등기원인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에 이것도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이거 한 지문밖에 안 나올 것이고 밑에 무효등기 유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네 번째가 여기 조금은 중요합니다. 무효등기라는 등기는 원칙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원칙,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원칙.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말소해라고 원칙이에요. 지워버리게 돼 있는데 말소 안 하고 가만 놔두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불러요. 유용 유자벌이 무슨 유자인가요? 한자가 흐를 유자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쓸 수 있게 되더라. 이걸 무효등기 유용으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을에게 1억에 대한 돈을 빌려오면서 자기 집에다가 저당권 등기하고 돈을 빌려옵니다. 채권에 1억 등기한 상태에서 나중에 돈을 갚아요. 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되죠. 뭐 저당권의 경우도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할까 등기 안 해도 소멸할까.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다 보니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종된 건 당연히 소멸하므로 말소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효력이 상실해서 소멸된 권리이며 효과가 없는 무효등기로 빠져가 버립니다. 무효등기가 있는데 나중에 돈이 필요한 갑이 1억을 다시 빌려오게 되면 저당권은 다시 해야 되는데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옛날 해놓은 게 있네요. 이거 요거를 무효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건 무효등기의 유용의 뜻이에요. 사용을 하려면 일단 전제조건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유용하기로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이 등기 유효로 바뀌면서 피해 입는 이해관계는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 등기는 유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갑구 을구만 유용을 인정을 해요. 표제부 등기의 경우는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는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멸실된 유용은 안 되지만 반대로 갑구 을구 유용은 허용을 해주는데 소유권 유용할 수 있을까? 소유권은 유용할 수 갑구 을구 유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소유권 어디로 들어가요? 갑구죠? 유용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담보가등기랑 가등기는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담보가등기 지금 칼을 나눠놓고 쓰고 있잖아요. 지금 갑구로 가는 겁니다. 담보가등기 왜 해요? 하나 목적이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한 상태에서 돈을 안 갚게 되면 네 집 가져오겠다 해요.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갑구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둘 다 유용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도 유용할 수 있다. 저 을구로 가니까 이것도 허용합니다. 소유권의 경우는 민법 공부할 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108조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럼 이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라고 배웠죠? 얘는 무효예요. 하지만 증여자의 진정한 증여 의사표시가 있으며 증여로는 유효하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럼 매매로는 무효지만 증여로 유효하게 써서 이등을 소유권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 소유권을 유용할 수가 있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다 유용이 허용되는데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요거만 외워요. 멸실등기 유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요거 다 외웠는데 담보가등기 유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갸우뚱 그래요. 여기 21개 주문제. 자, 여러분이 외운 거를 안 주고 역으로 주고 들어와요. 이걸 알고 있느냐 그래서 유용은 어디만 유용해 주겠대요? 갑고하고 을구만 유용하다 보니까 소유권이나 담보가등기나 전환권 유용이 가능하되 표제본 유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니까
표제부 등 유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갚고 읽은 인정을 해 주는데 그렇게만 나와야지 세부적인 권리가 안 나와있죠. 옆에 써두세요. 위에다가 갚고 읽어 들어갈 등기로서 소유권 담보가 등기 저당권 유용은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표제부 등 유용을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멸실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오른쪽에 형식적 유효권 나오는데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주로 모두생략 등기부터 여기까지 한 문제를 잘 줘요. 잘 주니까 한 문제 나오면 잡아내시고 나오는 문제 서비스 문제입니다. 주로 유효 무효 쪽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만 세분하시면 되고 하나 더 나가게 되면 이쪽에서 유효란 말 나오면 무슨 등기 했고 경정 등기 무효란 말 나오면 날소 등기인데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올 때 잡아낼 수가 있고 여기 위에는 요건 안 나와요. 뒤에는 여기서 공부 끝내고 넘어갈 부분이고 반대로 201페이지 형식적 유효권의 경우는 요건 앞으로 계속 나올 말이니까 잡아놓으시면 편합니다. 형식적 유효권의 경우는 등기법에서 추가하는 요건인데 형식적 유효권의 경우는 먼저 등기가 유효라면 다음 페이지 먼저 볼게요. 202페이지인가 다음 페이지가 202페이지 먼저 볼게요. 거기 보니까 등기가 존재할 거 찾으셨어요? 네,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가 존재해야지만 이 등기를 통해서 무효율을 따지겠다가 기본 조건으로서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물어넘어보자고요.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등기 필증을 교부했어요. 등기 끝났다고 교부를 했는데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된 경우에 오케이? 그럼 등기부 기록도 안 하고 필증을 먼저 준 겁니다. 그럼 등기가 있다고 볼 것이냐 없다고 볼 것이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갔어요? 예, 등기 신청 들어와서 등기 필증을 교부를 했는데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비 기재를 안 하고서 필증을 먼저 준 겁니다. 이럴 때 등기가 있다고 볼 것이냐 없다고 볼 것이냐 하나 둘 셋 없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등기라는 것은 우리 앞서 볼 때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기라고 했으니까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필증을 먼저 줬다 할지라도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등기가 있다 없다는 기록이 돼 있냐 없냐를 보고 따지는 거지 등기필증을 보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기록이 되는데 이 등기란 제도는 성질이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냐 아니면 효력 존속 요건이냐 물어봤더니 민법 186조는 등기해야 주인이 바뀌죠. 효력 발생 요건은 맞다요. 하지만 물권이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존속 요건은 아니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경락인의 경우는 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네요. 등기부에 이름 나와요? 안 나와 있어도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권리가 존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다 보니 등기가 이제 존재하다가 불법으로 말소가 된 경우 잘못 지워진 경우에 권리가 살아있느냐 소멸하느냐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입장이니까 잘못 지워진 경우는 이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회복하면 되는 거지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등기가 있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유효하려면은 등기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돼요. 등기법에 등기 못하는 사유가 법제 29조에 11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사유는 관할을 지켜야 됩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게 뭐가 나와서 관할 등기소를 준수할 건 나와있죠. 관할을 지켜야 되는데 관할을 못 지킨 거를 관할을 위반했다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옥천군에 등기할 게 있는데 옥천에 등기한 게 아니라 대진에 와 등기 신청한 경우 관할 등기소가 바뀌어 있네요. 이런 경우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부르고 두 번째가 등기 능력이 있는 게 등기되어야 됩니다. 그럼 등기 능력이 없는 것들을 통칭해 부를 때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부르고 그럼 등기 못하는 사유, 각하 사유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 걸리는 경우는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건 당연 무효 등기고 실체와 부합해도 무효예요. 이거는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가 됩니다. 이 두 가지만큼만은 등기법에서 무조건 무효로 취급하게 되고 반대로 3호 이하 사유 어떤 사유를 할지라도 이 등기가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당연 무효 등기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실체와 부합할 때 유효라는 얘기고 유효한 등기 직권 말소를 허용하지 않고 이의 신청 제기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유효한 등기는 이의 신청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해결할 일이다가 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므로
주의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무효 등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계속 나오는 말이. 몇 개는 무효예요? 두 개.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두 개는 무효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일단 무권대리가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 무권대리는 등기 신청 못하게 돼 있죠. 그럼 등기에서 안 되는 하자가 있는 등기고, 또는 무능력자가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 12살 먹은 애가 집 팔아먹겠다고 아버지 등기필증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집 왜 파냐? 그래, 과자 사 먹으려고 팔아먹는데요. 옛날에 안 했어요 이런 거? 멀쩡한 양은 냄비 갖다가 찌그러뜨려가지고서 엿바꿔 먹지 않았나요? 나만 그랬나 보다 또. 자, 어쨌든 그런 경우도 발생해서 과자 사 먹으려고 집한대요. 이거 받아주면 안 되겠죠? 또는 서류를 위조해서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 위조한 문서로 등기 신청 들어오는 경우 등등등등,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런 사정은 등기에서는 안 되는 사유예요. 하지만 등기 실행이 돼버린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인데, 이 두 개가 아니죠. 이 두 개가 아닌 경우는 등기 끝난 이후에 실체와 부합하는 날 전부 다 유효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심지어 위조 문서로 등기했다 할지라도 무효다, 유효다? 이것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몇 개가 아니니까. 두 개가 아니니까 앞으로 등기법 요거만 보고 따져요. 등기법상 무효 몇 개 없다고요? 두 개.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개가 권리 무조건 무효고, 나머지 사유는 나중에 각하서에 배우게 되면 하자가 있다고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두 개를 뺀 나머지 전부 다 유효로 갑니다. 그래서 24회 때 문제에서 다음 주 유효한 등기는 이게 답이 됐어요. 위조문서를 통해 등기 실행한 경우에 여기 답이 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밑에 절차상 흠결이 없을 것 나와 있고 유효할 것 해서 등기법 제29조 3호 내지 11호 절차에 의해서 실행이 된 경우는 이 등기는 원칙은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된 때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 당연 무효가 아니고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다면 등기는 유효로 본다 해서 하자가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일단 크게 뽑아내게 되면 무권대리나 무등력자 위조문서 등도 유효하게 인정해 주겠다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뭐하고 뭐는 무효예요? 관할이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개는 무효 등기로서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복 등기 정리는 포기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포기, 기법하세요. 여기는 못 맞추세요. 공부해도 문제 풀을 때 몇 개 그거로 정리하시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는 토지 중복 등기, 건물 중복 등기, 대법원 판례, 대법원 예규 등기 규칙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못 따라오니까 여기는 그냥 나오면 틀리세요.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꼭 나오게 되면 우리 문제집에서 나올 때 문제집에 나온 지문 외에는 나오면은 포기하시라고. 아시겠죠? 이거 공부해서 맞추기 너무 거의 힘드니까. 중복 등기 몇 글자예요? 네 글자. 그러면 문제 나오면 4번 찍으세요. 중복 등기 아시겠죠? 예, 나중에 읽어보면 대충 눈에 보이니까 그냥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는 중복 등기 토지, 건물, 대법원 예규, 대법원 판례 다 틀리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새로 포기해버리시고 이걸 외우기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등기 기관과 설비는 문제 풀을 때나 보고요. 거의 안 나오니까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의 지뢰밭 239페이지에 등기 절차 개시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등기소와 등기관은 따로 보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풀을 때 잡아드릴 테니까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미리 시간 할애해서 없는 시간 거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잘라버리지 마시고 그랬다고. 거기는 돈 내고 산 책이니까. 자, 이제 절차 개시 파트 나오는데 등기사무 개시는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개시 파트예요. 개시의 경우는 원칙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등기사무는 등기법에 보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등기사무 개시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또는 촉탁도 원칙이에요. 그다음 예외 규정은 등기관 직권 등기가 있고 법원 명령에 대한 등기가 있는데, 원칙은 신청과 촉탁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예외 규정은 직권과 명령이 됩니다. 교재에 처음 나온 게 1번이
큰 제목이 당사자 신청 나와 있죠.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240페이지에 이번 관공서 촉탁 나와 있고, 그다음 242페이지 가니까 등기관 직권 나와 있고, 243페이지에 법원 명령 차리셨어요. 네 개가 쭉 이어지는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239페이지에서 신청입니다. 이제 처음 요거 배우는데, 신청한다는 얘기는 당사자가 원칙, 이미 신청이 원칙이에요. 집을 사고 팔았을 때 하건 말건 이미 사항이지 원칙은 의무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외로 의무규정이 발생하는 건 있는데 원칙은 이미 사항이다 보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 밑에 신청의 모양새는 첫 번째 방문이 있고 다음 전자신청이 나오게 됩니다. 방문과 전자신청의 차이점은 방문은 옛날에 서면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자신청은 인터넷 등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방문 신청할 당시에는 서면으로 갈 경우에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해야 되고, 출석은 당사자가 가든 대리가 가든 가야 돼요. 또 원칙은 공동신청이 적용이 되어서 권리자와 의무자 둘이 가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넘어가게 되면, 전자신청은 인터넷 등기를 의미하는데 2006년부터 등기소에 안 가고 인터넷상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허용을 합니다. 이건 뭐로 이해하시면 쉬워지느냐, 인터넷 뱅킹 이해하시면 쉬워질 거예요. 아마 인터넷 뱅킹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요? 공인 인증서.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컴퓨터를 킵니다 그러더라고. 왜 컴퓨터를 사오지 가서? 자, 그게 아니라 아, 이제 한 사람이 그랬어요. 공인인증서. 그래서 아,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찾는다 그러더라고. 자, 그게 아니라 컴퓨터를 킨데 다 거꾸로 올라가더라고. 자, 컴퓨터 사오죠 그러니까 지금 웃고 말았는데, 인터넷 뱅킹 하려 제일 먼저 하신 거지 은행 가신 거 아니에요? 은행 가서 신청서 내니까 뒷면 사번을 주면서 그 뒤에 번호를 3일 안에 전산망에 입력시키시고 회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다운받은 다음에 로그인한 다음에 인터넷 뱅킹 했죠? 똑같은 절차예요. 그럼 전자신청할 때는 먼저 여러분은 등기소에 가서 등록신청을 하는 겁니다.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번호를 줘요. 조건번호를 10일 안에 입력시키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고 인증서 다운받거나 등기신청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똑같은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등록한 자만이 인터넷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등록 안 한 사람은 등기 전자신청 못하기 때문에 첫 줄에 이 경우, 두 번째 줄에 되겠네요. 이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등록하는 게 우선입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신청서에다 뒷면에다가 접근 번호를 줘요. 번호를 입력시키시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인증서 다운받고 등기하는 과정이 바로 전자신청인데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할 때. 그 다음 이미 신청 설명드린 부분이고, 관공서 촉탁이란 말 나오는데, 촉탁이란 것은 이거는 관공서 등기를 촉탁이라고 부르는데, 관공서의 범위는 국가나 지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관공서 범위 안에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교재 범위에서 동그라미 2번인데, 국가와 지자체 이외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공사도 가능하다. 이 공사라고 칭하는 것은 국가공사입니다. 어디라고요? 국가공사. 이제 대표적인 공사가 LH공사 또는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공사는 촉탁 안 받아줍니다. 대전 도시철도공사 있죠? 이거는 지방에 있는 공사다 보니까 촉탁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받아주고 국가공사만 공사로서 촉탁을 받아줍니다. 종류의 경우는, 촉탁 등기의 경우는 처분 제한 등기,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촉탁 들어올 등기고, 네, 공매처분 동그라미, 공매처분 동그라미,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제 등기도 촉탁,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의 말소도 촉탁, 그 다음에 체납처분, 세금 체납이 있어서 압류했다가 세금 납부한 경우 다시 말소해줘야겠네요. 이것도 촉탁이고, 네, 오른쪽에 국가나 지자체가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도 촉탁,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볼 건 없고 체납처분의 압류도 촉탁이고,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소멸한 경우 말소할 때도 촉탁, 그 다음에 고기부동산, 그 다음에 등기된 하천부지, 관공서가 사업시행대의 경우 다 촉탁이 들어오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볼만한 규정은 이제
오른쪽 칸에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재능계약하고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의 말소고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개 체크하셨어요? 네, 그 공매와 경매 같은 의미인데 공매나 경매로 받으시면 돼요. 촉탁은 딱 하나밖에 안 물어봐요. 경매 뵙기. 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거기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될 텐데 촉탁은 딱 나오는 게 하나예요. 경매. 요 집에 대해서 1순위에 A라는 자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을구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있더라. 등기가 3개가 있다는 가정하에 저당권자 경매 실행할 수 있어요? 예, 그럼 경매 실행을 하게 되면 경매 어디다 신청할 것이냐 문제인데 경매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경매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 경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내려야 돼요. 며칠 내 결정 내릴까? 3일에 3일. 3일 내 경매 결정 떨어지게 되면 등기소에 법원이 촉탁을 합니다. 촉탁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매 개시 좀 알리기 위해서 2순위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촉탁을 통해 실행이 되고 경매가 진행이 돼요. 시작할 때 등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촉탁으로 들어왔죠? 근데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경락인이 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경매 끝났나요? 네, 끝났을 경우 여기서 등기 몇 건이냐 이게 문제인데 경매 첫 번째 등기해 줄 것은 일단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야 됩니다. 취득했으니까 권리전 등기 한 건이고 경매 끝났기 때문에 경매 개시 등기도 말소 등기 한 건. 그 다음에 저당권은 경매로 살았어요 소멸해요? 저당권은 경매로 무조건 소멸이에요. 저당권도 말소 등기 한 건이고 1순위 죽었나요? 2순위도 죽어야 되는데 얘도 말소 등기 한 건이에요. 총 몇 건의 등기? 4건의 등기를 법원이 일괄로 촉탁에 들어갑니다. 그럼 경매는 시작을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다 보니 다른 말 안 나와요. 경락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촉탁, 경매 개시 말소 등기도 촉탁. 이 두 가지 경락인이 인수해요? 인수하지 않아요? 인수하지 않죠. 소멸된 거니까. 그럼 인수하지 않는 등기도 말소할 때는 촉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매는 무조건 촉탁이니까 경매란 말 튀었다거나 공매란 말 튀게 되면 무조건 촉탁입니다. 하나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촉탁 등기의 특례 규정이 오른쪽에 정해지는데 촉탁 등기일 당시에는 이제 관공서 등기의 경우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우편으로도 등기를 신청할 적이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우편 등기도 가능하고 관공서가 촉탁할 등기지만 직접 공동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해서 공동 신청도 가능하고 또 법무사 위임도 가능합니다. 또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 제출하는 서면 중에서 등기표 정보는 무조건 면제예요. 관공서가 권리자에 대한 의무자에 대한 관공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주소는 잠깐 놔두시고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진정성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표 정보나 인감은 가져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 마지막 특례 규정이 등기부랑 대장의 표시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원칙은 등기를 실행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각하서에 걸리는데 관공서만큼만 등기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특례 규정이 관공서는 촉탁할 때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촉탁이 원칙이지만 공동신청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등기필 정보 인감 다 제출할 필요 없으며 마지막으로 대장과 등기부 다른 경우도 등기를 각하하지는 않는 것이 관공서 등기만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잘 안 내니까 좀 참고만 하실 부분이고요. 넘어가시게 되면 직권 등기가 정해지는데 직권이 중요합니다. 직권 등기의 경우는 거의 매회 하나씩 난다고 보면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나와 있는 보조 등기하고 하단부에 나오는 말소 등기가 중요해요. 뭐하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보정과 말소 거의 뭐 여기가 나오는데 자 직권 보조 등기의 경우 읽어보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자 등기를 위한 소유권 보조등기가 있고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한 보조등기에서 직권으로 보조등기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등기에 대해서 촉탁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경매 개시 등기하고 주택 임차권 그 다음에 상가 임차권 요 등기에 대해서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촉탁이 들어온 경우에 법원이 요런 등기 해달라고 촉탁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전제 조건은 등기부가 현재 없죠.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가압류 등을 등기할 수 없으니까 이 미등기에 대해서 해야 될 소유권 보조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이 중에 하나 가압류를 끄집어내서 가압류 등기하는 것이 이게 절차입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촉탁이래요?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네 가지 촉탁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보조 등기합니다. 몇 가지 촉탁이라고요? 이거 외워야 돼요. 여기 시험 두 번 나왔으니까. 직권으로 보조 등기하는 경우는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한다 묶어 놓으시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한번 나오기를 이 박스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네 개에다 아닌 거 두 개 집어넣고선 다음 직권으로 보조 등기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 기출문제예요. 이 네 개가 답이 되는 것이 기출문제 반드시 세 번 하시고요. 그랬더니만은 한 번에 질문하시기를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직권으로 보조 등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하나요? 등기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하기 전에. 그럼 지금 본인이 등기한 거예요? 직권으로 해준 거죠? 그럼 세금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 받을까 안 받을까? 세금 안 받으면은 이거를 악용을 해요. 이 기준 악용을 해서 여러분이 집을 새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 등기해야 되죠? 제가 해드릴게. 둘이 짜는 거예요. 둘이 차용증 만들어서 내가 돈 받을 채권자다 가정을 하고 돈을 안 갚으니까 여러분 집 가압류를 법원에 요청하게 되면 채권증서 있잖아요. 그 법원이 여러분 집 미등기 집 가압류라 직권으로 했네요. 보조 등기 가압류 떨어졌죠? 돈 갚은 걸로 해서 입맛 준 다음에 가압류 말소해버리면 아싸가 우리 10원 나누고 등기했네. 이게 탈법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세금 체납으로 또 압류 또 들어와요. 그럼 세금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 안 내게 되면 신고 납부 안 내죠? 등기할 때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금도 있어요? 가산세 다 추가가 돼가지고 세금 다시 다 압류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세금 역할 다 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얘 때문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얘 때문에 보조 등기했죠? 이거 하려고. 그럼 나중에 세금 냈어요? 예, 다 낸 거예요. 나중에 그 세금 세법상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럼 나중에 돈을 갖고 가압류 말소를 하게 되면 요 보조 등기도 말소해야 되느냐 놔둬야 하는 얘기도 문제입니다. 가압류 때문에 보조 등기 실행을 하긴 했는데 이 가압류 말소할 경우에 보조 등기도 말소해야 될까 놔둬야 될까? 놔두는 겁니다. 이게 장례기 주문의 지문이에요. 가압류 촉탁을 통해 보조 등기 실행한 경우에 가압류를 말소하는 경우에 소유권 보조 등기도 말소해야 한다. 틀린 말이에요. 얘는 말소하는 것, 얘는 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납부할 세금 다 납부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얘 때문에 보조등기 실행했지만 이 가압류 말소한다고 해서 직권으로 실행한 보조등기까지 말소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관의 과실로 인해서 등기에 빠진 부분이나 차오가 있을 때 경전등기도 직권인데 경전등기는 두 가지 모양새가 있어요. 신청할 때가 있고 직권이 있는데 신청 직권의 차이점은 누구의 과실이냐 차이점이에요. 신청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말 그대로 신청을 통해서 경정할 것이고 등기관의 과실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직권 경정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변경 등기의 경우는 세 개가 나와 있지만 하나만 보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첨부 정보에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건 상식으로 이해하세요. 그게 뭐 시험에 될 건 아니지만 만약 요 집을 취득할 당시에 갑이라는 데가 취득을 하는데 주변등록상 주소지가 둔산동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등기부에도 둔산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부에도 둔산동으로 등기가 되고 살고 있다가 이 집을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게 되면 세입자 들어와 살아야 되니까 집 비워주고 갑은 나가야 돼요. 집주인이 둔산동에서 어디로 이사 갈까? 월평동 있죠? 예, 이사 갔습니다. 그럼 갑이 자기 집 세 주고 이사 갈 경우에 등기부당 주소 바꿀까요? 안 바꿔요. 신청 의무가 없어요. 세 주고 그냥 이사 가서 그냥 주민등록 옮기고 살고 있고 살다가 다시 은행동으로 이사 간 경우에 그럼 집주인의 주소가 지금 둔산동에서 월평 은행까지 바뀌어갔죠. 등기부상 계속 어디로 나와 있어요? 둔산동인 상태에서 이 집을 세를 끼고서 병인한 자에게 매매계약을 통해서 팔게 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매도인 주소가 다르죠? 그럼 등기가 안 넘어갑니다. 주소 먼저 맞춰야 돼요. 마지막 주소 지금 어디예요? 은행동이죠? 이걸 맞춰놔야 됩니다. 주소를. 주소 맞추는 것은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만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바꿔줍니다. 주소는. 직권을 바꿔주는 것이고 중간 주소지가 어디인가요? 월평동이죠? 요거는 생략하고 한 방에 바꿔버려요. 한 방에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 집 팔을 당시에 매도인에게는 주민등록 등본가조로만 안하고 초본가조라고 그래요. 초본을 봐야지만 이 주소 다 확인하니까. 그럼 매도인은 뭘 가져오라고 해요? 주민등록 초본내라고 그러고 매수인은 등본내라고 그럽니다. 매수인은 현재 주소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차이점인데 요거는 어떤 등기할 때 바꿔주는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어떤 등기할 주소 바꿔줘요? 직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직권으로 바꿔준다. 요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뜻의 등기 남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말수회복 등기라는 것은 회복하는 게 말수회복 등기인데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회복 등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회복하느냐 기준은 어떻게 말수했냐가 기준이에요. 공동 신청을 통해 말소가 잘못되는 경우는 회복 등기도 공동, 단독은 단독, 촉탁은 촉탁, 직권은 직권입니다. 그럼 직권 말소가 잘못되는 경우 회복 등기도 직권이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지역권 등기인데 지역권 매울 때 토지가 두 개가 나오죠. 유역지하고 또 하나가 승역지. 그럼 지역권은 어디다 신청할까? 지역권은 어떤 토지의 지하물권이에요? 유역지의 지하물권, 승역지의 지하물권, 승역지죠. 등기 신청 승역지에 관할 등기소가 되는 거예요. 승역지 등기 신청 들어가게 되면 지역권이 끝난 이후에 유역지도 승역지로부터 편입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해 줍니다. 유역지 등기는 직권 등기예요. 그럼 신청은 어디다 하시고 승역지 하는 것이고 유역지는 직권입니다. 그래서 직권 등기 나온 것이고 아이 뒤에다 배울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거는 다 뒤에 이번 주 일요일날 보강했죠. 예, 일요일 배우 다 앞에 모아놓은 거니까 뒤에 배우면 다 알게 돼요. 이 총론 파트는 뒤에 배우고 끄집어놨기 때문에 안 배운 게 많아서 헷갈리지만 뒤에 배우면 알게 됩니다. 좀 기다리시고. 네, 말소 등기는 지금 못 나오고 하나만 나갈게요. 오늘 배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다섯 개 중에서 5번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가지는 절대 무효로 직권 말소한다. 아까 배웠나요? 예, 그거만 배웠고 지금 가등기 판매 수용등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1월에 배운 다음에 다시 왔다가 갈게요. 여기 이게 배운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아하 알게 되니까 지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법원 명령이라는 것이 마지막 나와 있는데 명령이라는 것은 요거는 법원이 명령하는 것인데 언제 명령하느냐. 자 이제 공부하는 동생이 있는데 공부한 핸드폰을 만졌어요. 형이 그래 주먹으로 머리통 꽝 좁아갔습니다. 한 대 맞은 동생 기분 나쁘죠? 누구한테 이럴까? 왜 엄마한테 이럴까? 형한테 안 이러고 더 맞춰요 이번엔. 그럼 등기손해 당한 처분이 기분 나쁠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은 어디다 하느냐?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청하는 게 있는데 등기가 안 됐어요.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따지고 들어갔더니 등기관하는 말이 이 등기 못하는 거래요. 여러분은 가만히 따져봐도 아무리 못할 건 아닌 것 같아.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대요. 기분 나빠서 이거 못하는 것이냐고 법원에 이의 신청한 겁니다. 근데 이의가 들어온 경우 등기사무는 정지가 안 돼요. 계속 실행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등기 실행되고 나중에 다른 게 들어오면 순위가 여러분이 선순위가 될 텐데 등기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자 등기를 먼저 신청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등기아들의 순위가 밀려버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의신청인 명의로 먼저 가등기해라,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하는 것이 이게 유일한 명령한 등기입니다. 가등기 해놓게 되면은 순위 밀릴 이유는 없으니까 명령을 하는데, 언제 명령한대요? 결정하기 전에 후에 전에 명령하는 것이 여기 법원이 취할 조치가 되므로 2번만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2번이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명령이 들어간 등기인데, 명령하는 시기는 결정 전, 결정 후? 전입니다. 요거는 맨 뒤에 나중에 배울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요 직권등기에서 직권보조등기 몇 가지 촉탁이 있는 경우가 가능해요? 직권보조등기 네 가지죠? 설마 그 사이 잊어버린 거 아니죠?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상가, 임차권 이런 거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직권말소가 중요한데 말소는 안 배웠으니까 제가 일요일날 다 뒤에 배우고 와서 요게 직권말소할 등기입니다 보여드리면 그때 가서 아하 알게 되니까 이번 일요일날 보자고요. 안 나오실 거죠? 일요일날 나오세요. 자, 한 번은 뒤에 달아도 되니까. 네, 등기신청행위에서 밑에 등기신청행위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신청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요청하는 것이 등기신청행위란 말 쓰는 것이고, 이 행위는 공법상 행위로 인정할 것이며 요식행위이고 비송행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등기신청행위는 성질이 공법성 행위다. 공법성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신청행위는 비송행위라고 말 써요. 뭐라고요? 비송행위. 요즘 어려운 말인데 비송이란 말이. 등기사물 다루는 기관은 현재 법원이 다룹니다. 사법부가 다루는데 법원이. 법원이 다루는 사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판하고 재판이 아닌 거. 재판을 송사, 재판이 아닌 걸 안입필자 집어넣어서 비송행위 이렇게 쓰는데, 등기신청할 때 등기소 가서 재판을 받고 등기하나요? 재판 안 받나요? 재판 받는 거 아니니까 송사가 아니다, 비송이라고 붙은 겁니다. 그래서 등기신청행위는 공법성 행위이며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이고, 그 다음에 비송행위라는 것이 이게 정의예요. 신청할 때는 일정한 이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밑에 유효권에서 첫 번째 신청인이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며, 두 번째가 진위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방식에 부합을 해야 돼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능력은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나오는데, 등기신청 능력의 경우는 일단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할 당시에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수인이 취득하죠.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란 말 쓰고, 뺏기는 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권리자는 취득하는 자 입장이다 보니까 능력을 높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사 등력만 있으면 등기 신청할 자격 인정해주고 행위 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요. 그럼 어떤 능력만 있으면? 의사 등력만 있으면 등기 신청할 자격 인정해줍니다. 반대로 등기 의무자 권리 뺏기는 자 입장에서는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 둘 다 가져야 돼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취득하는 자가 누구예요? 권리자, 뺏기는 자 의무자. 그럼 여러분 자녀 초등학생한테 용돈 주니까 용돈 받든가요? 더 달라고 요청하지 자꾸. 나이는 어리지만 취득하는 건 얼마든지 취득할 수가 있다요. 그럼 행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취득하는 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얘기인데, 요 녀석이 모아놓은 용돈이 많아요. 그거 뺏어먹으려고 둘이 맞고치면 돼요 안 돼요? 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 안 되죠. 뺏길 때는 능력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은 어디까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매수인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행위 능력까지 갖춰야지 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떨어지는데, 둘이 갈 때는 요 능력 같이 가져야 될 부분이고, 따로따로 만약 얘가 없으면 권리자 혼자 가는 능기를 다른 말로 단독 신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단독 신청.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상속도 단독 신청이죠. 권리자 혼자 가네요. 무등록자 같은 게 신청할 수 있다란 말이 나와야지. 다시 권리자 어디까지 가지면 된대요? 의사능력만 가지면 되죠. 이거랑 똑같은 규정이 대리인. 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가 될 수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무등록자도 대리가 될 수 마찬가지예요. 무등록자라도 권리자가 될 수는 있으니까 권리자가 혼자 갈 등에는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능력해서 등기 권리자는 법률상 이익을 얻는 자이므로 이제 밑에 1번부터 봐야겠네. 등기 신청행위는 등기 국가기관의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신청인에게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인 둘 다. 따라서 유아나 정신병자, 명정자 등은 의사 무등록자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때 출소 가능으로 봐서 각하당합니다. 그럼 누구라도 다 의사능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유아는 알 거고 정신병자 알 거고 명정자가 누구예요? 그 명자 앞에 보니까 삼수면 붙이면 뭐가 될까? 술주자가 되겠죠? 소주 두 병 마시는 사람이 명정자예요. 뭐라고요? 소주 두 병 마시는 사람 소주병 두 개가 있잖아 거기 지금. 아시겠죠? 만취한 사람을 명정자라고 불러요. 말이 어려운 말 한자어로. 성인 명식 이름이 정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행위능력은 등기 권리자는 법률상 이익을 얻을 뿐이므로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등기 의무자는 등기법상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의사 능력에 행위 능력까지 가져야 한다. 찾으셨어요? 그럼 권리 변동에 영향이 없는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저건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단독 신청할 등기는 누가 오면 되는 거? 혼자서? 권리자 혼자 오면 되겠죠? 그럼 권리자 혼자 올 당시에는 어디까지 능력이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의사 능력이 있는 한 행위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통솔이에요. 여기 24일 이슈 문제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행위 능력이 없으면 행위 능력이 없는 자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맞았어요? 틀렸죠? 행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보존 등기 단독 신청할 수는 있으니까 그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세분하시고 자 권리자 어디까지 능력 가져야 돼요? 의사 능력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는 행위 능력 둘 다 가져야 돼요. 이런 능력이 없게 되면 출석이 없는 걸로 봐도 그 등기를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단 모르고 등기 실행해버린 경우는 이 등기가 무효등기냐 유효등기냐요? 무효 유효 왜 유효일까? 왜 유효가 왜 유효일까? 앞으로 등기는 이 두 개를 뺀 나머지는 다 유효예요. 오케이? 그럼 등기법에서 무효로 가는 건 몇 개밖에 없더라?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 관할이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등기법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매일 나와요. 이거 매일 나와요. 등기법은 무효 몇 개밖에 없다고요? 두 개. 뭐하고 뭐 관할이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이 두 개가 무효로 취급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진위가 없는 경우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고 시험에서는 진위가 없다는 얘기는 등기 신청할 당시에 107조가 뭔가요? 비진위 표시. 108조가 통동의 표시. 109조가 차고. 110조가 사기강박이죠. 이런 사정이 개입된 경우는 진위와 무관한 등기다 보니까 원칙은 각하할사입니다. 단 실행이 돼버린 경우 이것도 무효다 유효다? 이것도 유효다예요. 무효가 아닙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그다음에 방식이 어긋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방식이 어긋나게 되면 등기법 각하사유 다섯 번째 방식이 어긋난 걸로 각하하게 돼 있는데 모르고 등기 실행해버리게 되면 이것도 유효한 등기로 가는 겁니다. 이건 문제 나올 건 없고 두 가지는 내게 되면 이거로 내요. 능력은 항상 틀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자는 어디까지 가져야 되고 의사능력자 의무자는 행위능력까지 같이 해주면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신청 적격이란 말이 나오는데 적격이란 것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적격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될 주의나 자격을 의미하는데 적격이 인정되는 자의 경우는 적격은 먼저 인이면 가능합니다. 교재에서 나온 것이 자연인 나와 있고 법인 나와 있죠. 크게 자연인의 경우는 우리 같은 사람 등기신청 당연히 할 수가 있고 법인도 가능한데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등기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등기신청 하려면 국가 간의 조약이 터져야 돼요. 상호주의에서. 그래야지만 등기신청할 자격 인정해주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라고 배웠어요? 중국이죠. 중국 84년도에 수교가 터진 이후로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서로서로 땅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땅 누가 다 사요 지금? 중국에서 사지 않나요? 좀 있으면 이제 차이나타운이 곳곳에 생길 것 같은데 중국 애들이 잠식하고 들어오면 멀쩡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나마 중국 애들이 넘어와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대기 시작했죠. 중국은 바닷가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넓은 땅덩어리 안에 바닷가 인접한 땅이 없다 보니까 아래는 하이난 섬은 덥잖아요 일단. 근데 북경이나 이쪽에 상해 쪽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인접 별장들을 갖고 싶어요. 그 제주도를 그렇게 좋아해서 사고 지금 제주도 땅값이 많이 튀고 땅은 안 팔고 있으니까 주로 강원도로 많이 올라간다고 부산 쪽으로 이제는 이제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원로 치고 돌아갈까 강원도까지 치고 돌아갈 겁니다. 이제 지금 속초나 강릉 가면은 중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온대요. 바닷가 보러 회먹으러. 그래서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거의 잠식을 할 텐데 제가 중개업을 한다면 어차피 뭐 국제가 될 땅 다 사고팔을 입장될 테니까 저는 국내에서 전월세 안 해요. 사무실 만들어 놓고 사이트 만들어 놓을 거예요. 중국어 사이트로 니야 엄마 한국어 도지 이렇게 붙여 놓고서 중국인 상대로 아마 매물 공개해서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13억 인구 아닌가요? 매물 띄우고 사진만 잘 올려놓으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 중국 애들 상대로 장사하면은 보통 팔아먹는 값이 보통 3배에서 5배까지니까 순가 중개는 엄청나게 잘할 것 같아. 아닌가요? 아, 다섯 배에서 넘겨먹는 한 배는 내가 먹을게 그러면 줄 거 아니야. 없던 걸 하자고. 자 어쨌든 간에 그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봤어요. 왜냐 지금 우리 중개업 시장에서 대한민국 중개 부동산 거래하는 양 집안채가 보통 예를 들어 2억이다 예를 들어서 한 채 거래할 때 집안채 값이 2억일 경우에 10개면은 20억이죠 100채면 200억이네.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그 거래량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중개업자가 담당하는 프로테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량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따지게 되면은 그 많은 중개업자 되게 많잖아요. 이 담당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되는 금액이 100억이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중개업자 담당하는 비율은 크게 5%면 누가 다 거래 그걸 다 5%는 너무 작잖아요. 그렇게 중개업자 대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닌가? 40%가 안 된대요. 나머지 한 60%는 전부 다 법인이 담당하는 거예요. 법인이 여러분이 빌딩 팔아먹을 수 있어요? 못 팔아먹잖아요 이거는. 그럼 집 한 채 2억짜리 집 100개 팔아봐 200억인데 서울에 빌딩 한 채 팔아먹으면 2천억이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큰 법인이 대거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건물을 우리나라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이트를 딱 만들어 띄워놔요. 쫙 띄워서 이렇게 외국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거래가 돼요. 근데 우리랑은 이 수수료 단가가 달라요. 우리는 0.몇% 나가죠? 근데 0을 빼면 돼요. 뭐라고요? 0을 떼시라고. 그럼 얼마? 그냥 8% 7% 6% 나가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우린 중개사람만 쓰지만 미국은 브로커라만 쓰는데 브로커가 상당히 고수입자예요. 웬만한 변호사보다 많이 벌어요 돈을. 왜? 프로테지가 0점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네, 그 교체하는 직업이다. 브로커가 인기가 많은 직업입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들은 0점 몇 프로 가는데 그것도 또 반값 수수료 해가지고 또 프레셔죠 또 지금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개업 하시거든 한번 해보세요. 나 같으면 주변 중국인들 많잖아요. 공부하는 데 데려다가 사이트 만들어내고 이거 좀 바꿔줘 그래 바꿔서 한번 띄워놓고 싶어. 알바를 한 번씩 와가지고 매물 띄우고 하면은 하나 물면은 그래도 하나 돈 거지는 거 아닌가? 없던 걸로 하자고요. 자,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도 다 가능해요. 법인의 경우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기신청은 다 가능한데 문제는 법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법인으로서 설립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인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등기되어 있으면 다 가능한 반면에 법인처럼 생겼지만 법인 등기하진 단체가 있는데 법인 등기 안 한 단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럽니다. 법인 안에 사단 재단 여기에 이제 논점이 생겼는데 대표적인 것이 종중이나 문중, 친목회, 동창회, 향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씁니다.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 이건 가능합니다. 가능 신청은 누가 하라고 배웠어요? 대표자와 관리인이 하는데 여기는 제 친목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제 가입한 친목회 이름은 일심이라는 친목회가 있더라. 기억나세요? 네, 일심의 친목회에 들어올 회비는 얼마고? 한 달에? 너무 작다. 한 달에 20만원이라고 그랬고 별이 몇 개 이상 있어야 되고 하나 늘었네 그 사이에. 자, 별이 4개 이상 있어야 할 것이고 애완동물을 키우라고 그랬었죠? 등에 용어란 말을 키워도 호랑이란 말을 키워도 자격이 생긴다고 정한다면 허벅지 붕어라는 말을 키워야 돼요. 등을 보여드려? 나 그러니까 노원강이 진짜 까더라고 등을. 그때 진짜 용이 한 마리 나오더라고. 수강생애가. 근데 걔가 또 문어머리예요. 뭔지 아시죠? 삭발을 해가지고서 걔 주변에 사람이 안 가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질문하러 왔는데 너 머리 왜 잘랐냐 그러니까 너 몇 살이야? 27살이야. 너 머리 왜 잘랐어 그러니까 제가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대머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머리여서 아니 밀었다 그러더라고. 그 등에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림이. 이거 왜 했냐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하나를 샜는데요 후회해요. 그래서 벗겨 그러니까 안 벗겨진대요. 그래서 가리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본 사람들은 딱 보니까 일단 그래서 피하는데 그런 애가 우리 들어올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보니 되게 순진하더라고. 또 안 겪어보셨죠? 되게 순진해. 조폭 애들 보면 되게 순진해요. 내가 순진해 보이잖아. 자, 어쨌든 간에 자 1심의 대표가 제가 있다 과정을 하고 회복 얻어가지고서 건물을 사게 되면 건물은 누구 명의로 등기하실 것? 1심의 명의로 등기한다고 배웠었고 신청은 누가 하셔라? 대표자나 관리인 신청한다 이렇게 배운 게 요게 논점이에요. 요 기준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책 보시게 되면 이제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서 2번 보시게 되면 2번에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이 말은 이 건물을 살 당시에는 1심회가 권리자 입장이고 팔아먹을 때는 1심회가 등기 의무자 된다 이 뜻이에요. 넘어가게 되면 다 나왔네. 다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이 신청은 누구 명이고 실행은 누구 명이에요? 등기 실행은 1심의 명이고 신청은 대표자와 관리자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대표자 명이 아니에요. 집산 사람은 1심이니까 요거 사례만 잘 이해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에 나왔던 거 법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넘어와서 따로 볼게요. 적격이 없는 것까지 본 다음에 쉬도록 하죠. 아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적격이 없는 미리 쉴게요. 이제 한 20분 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미리 쉬었다 갈 땐 적격 없는 거는 쉬었다 보도록 하죠.